이중언어 습득에 대한.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아이들이 어린에도 불구하고 진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한글도 어떨 때는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정말 영어 유치원도 보내고 그러면서 또꼭 찾는 거. 우리가 정말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원어민 선생님 있는지 꼭 확인을 하면서까지 보내는 이유는 아이들이 이 어렸을 때 영어에 많이 노출되기를 원하는 거고 이 듣는 귀가 좀 트였으면 좋겠는 거고 자연스럽게 들으면서 또이 말하는 거. 이 스피킹이 좀잘 터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아이들을 이제 보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생활할 때 이제 원어민 선생님이 있는 교실은 아예 아침 하루 일과부터 저녁에 그 하원할 때까지 오후에 하원할 때까지 모든 대화를 다 영어로요. 화장실 가도 괜찮을까요?도 영어로 말해야 되고요. 뭐잘 먹겠습니다. 뭐밥 먹거나 이런 거할 때도 뭐 놀이 환경을 가서도 그렇고 그렇게끔 지도를 하거든요. 이제 영어 유치원에서 그리고 일반 유치원에서도 이런 거에 대한 중요성을 되게 많이 느끼다 보니까 일부러 그 원어민 선생님들을 이제 고용을 해가지고 뭐 바깥놀이 하는 시간에만 그 영어 유치원 선생님이 와가지고 영어로 막 소통하면서 놀이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친구들이 이 유치원에서 영어, 그, 저기, 원어민 선생님하고 막 재밌게 영어로 얘기를 하고서 집에 가면 영어로 얘기하나요? 영어로 얘기를 안 해요. 바로 한글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영어에 노출되는 시간이 생각보다 그렇게 길지가 않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제일 중요한 거는 아이들이 영어를 자연스럽게 얘기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그 영어에 대한 것들을 많이 들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그 영어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얘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노출이 되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왜그 아주 어렸을 때 이중언어 막 정말 가능한 아이들 보면, 그 외국에서 살다 오거나, 이제 이런 아이들은 그런 게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왜 예를 들면 그 슈퍼맨이 돌아왔다의 그 나은이? 그 친구 보면은 우리는 그 친구를 보면서 쟤 너무 똑똑하다. 언어 천재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친구가 정말 똑똑한 것도 분명 있겠죠? 근데 언어 천재라서 그런 게 아니라 Nope. 이 아이가 놓여진 환경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인 거예요. 엄마랑 얘기할 때는 얘가 그 엄마의 모국어로 대화하고 아빠랑 얘기할 때 한국말로 대화하고 또 할머니랑 얘기할 때또 다른 언어로 얘기하고 심지어 지나가던 사람하고 얘기할 때 무슨 영어로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얘가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랬겠죠? 엄마랑 그 엄마의 모국어를 충분히 듣고 얘기했을 거고 아이가 아주 어려서 점점 자라나는 기간에 아빠랑 또 한국어로 많이 대화를 했을 거고 할머니랑 할머니의 언어로 대화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 어린 시절에 그런 것들을 많이 듣고 자기가 자꾸 그 언어를 그 내뱉어 볼수 있는 환경에 놓였기 때문에 정말 자연스럽게 얘가 이중, 삼중 언어를 하는, 할수 있게끔 잘하게 된 거죠. 근데 이 친구가 만약에 정말 뭐한 초등학생? 중학생? 이 정도 아이를 데려다 놓고 그런 환경에 준다? 이 친구가 갑자기 모국어처럼 이중 언어, 삼중 언어를 습득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이거는 이 친구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라고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몬테소리에서 얘기하는 그 흡수 정신 있죠. 0에서 3세. 아무것도 없이 그냥 주변에 있는 모든 걸 흡수하는 거. 우리가 진짜 그냥 우리 한국어, 모국어를 이렇게 달고 태어나듯이 걔는 그 주변의 모든 언어들을 흡수한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시기에만 무의식적으로 막 흡수하는 게 가능하지, 이게 무슨 초등학교, 중학교 가서 그렇게 흡수하는 건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왜 아기를 그 외국에서 출산해서 그 자란 애기하고 한 초등학생 애를 데리고 유학을 가가지고 그 언어에 익숙하게 되는 거하고 이 속도나 시간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이 친구가 내가 어쨌든 이제 영어 유치원을 다니고 있고 영어 유치원에서 그 원어민을 통해서 언어를 이제 좀 제공받는 그런 환경이 있다면 집에 돌아왔을 때도 내가 영어로 이야기하고 영어를 들을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전에 읽었던 어떤 책에서 그 추천하기로는 엄마나 아빠 그두분 중에 한 명이 그냥 한 명, 엄마는 이제 한국말로 아이랑 소통을 하고 아빠는 영어로 아이랑 소통을 어렸을 때부터 하게 되면 너무 자연스럽게 이 아이가 자라는 그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이중 언어를 습득을 할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제가 AMI 배울 때 저희 교수님께서도 그 얘기를 똑같이 했어요. 그 엄마나 아빠 둘 중에 한 명이 영어로 아이랑 충분히 소통을 할수 있어야 되고 이게 진짜 영어로 소통하라고 하니까 그냥 어디서 정말 그냥 듣고 배운 영어로 하이, 헬로 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그냥 정말
충분히 자연스럽게 많은 단어들을 활용해서 자연스럽게 영어로 소통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아이들도 자꾸 영어를 듣고 얘기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게 이제 집에서 둘 중에 한 분이 영어를 사용해 주세요라는 이제 규칙처럼 이제 진행을 했어요. 근데 만약에 아이가 한글말로 얘기를 했는데 아빠가 알아듣고 영어로 대답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는 영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내가 한글말로 얘기했는데 내가 영어가 잘 안 돼서 약간 그런 그 한글말이랑 섞어서 얘기했는데 이해를 하네? 그러면 시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엉성하게 하더라도 영어로 얘기했을 때 영어로 답변해주는 그런 그 상호작용이 계속되어야 아이도 되든 안 되든 영어로 자꾸 그 시도하려고 하는 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계속됐을 때 자연스럽게 이중 언어를 습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